우리가 먹은 음식 주기 반 내려가는데 한 20분이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유동식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. 네. 자, 그럼 소화불량에 다음 어떤 방법들을 많이 쓰시냐면요. 콜라, 사이다, 커피 마시면 소화 잘 된다. 저건 안 돼. 콜라 한잔 하고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.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정답을 예측하실 것 같은데. 그렇죠. 네, 뭐 피자나 햄버거에 반드시 동반되는 게 콜라 사이다죠. 네.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콜라 사이다는 이제 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되면 그 위 속에서 탄산 발효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트름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오히려 이 트름 자체는 그 식도염을 갖다 악화시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좋지 않고요. 아하. 또 우리가 식후 이제 많이 하는 커피 자체도 커피에 있는 그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이 카페인으로 인해서는 그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하부식도괴력근이 이완이 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보면 소화불량증을 더 오히려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네. 네,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자주 쓰는 방법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세 번째, 체했을 때 바늘로 손을 따면 쑥 내려간다. 엄마들이 바늘 들고 막 따라오시잖아요. 아이들 막 체했다고 하면 이렇게. 네. 좀 맞나요? 예, 전통적으로 많이 써오던 방법이죠. 근데 손을 따도 선생님, 어딜, 여기 손, 그 엄지손가락 여기 이렇게 콕 찔렀는데 여기가 맞아요? 원래는 그 자리도 혈자리가 있긴 있습니다. 아. 여기에 이 자리를 주로 많이 따시는데, 원래 혈자리는 요 가에 있습니다. 엄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보통 그 손톱 중앙을 하는데, 카메라 쪽으로 손톱을 좀 돌리고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이 혈자리인데요. 근데 사실은 기를 뚫어지기 위해서 피를 내는 자리는 여기보다는 십선혈이 더 많습니다. 십선혈은 요 손가락 끝에 있거든요. 이 끝에요? 예,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를 따는 게 맞습니다. 네. 손가락 끝이라면은 그 손톱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손톱 밑에서 한 2, 3mm 정도 내려오시는 자리인데요. 네. 자세히 옆에서 보시면요. 손톱보다 손톱이 약간 밑에가 더 튀어나와 있죠. 그렇죠. 네. 제가 스티커를 붙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근데 당연히 이 바늘을 쓰실 때는 소독을 잘하고 쓰셔야 되겠습니다. 당연하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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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교수님. 보통 이제 손톱 밑부분을 우리가 많이 따는데. 네. 손톱 바로 밑에 이 정도 되겠죠. 이 동그라미 한가운데 있는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이제 10개거든요, 손톱이. 네. 양쪽이 10개니까 그래서 십선열이라고 그러죠. 아, 그래서 10손가락을 다 따야 되나요? 좋겠군요. 아, 소화장애가 있을 때는 사실은 10개까지 다 딸 필요는 없고요. 네. 이제 한 2, 3개, 한 군데 정도만 따도 네. 괜찮습니다. 그러면, 네, 교수님, 그렇게 손가락 끝을 따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게 무서워서 배 아프다고 하면 옛날부터 뭐 외할머니도 그러시고 어머니도 이렇게 배를 문질러 주시거든요. 엄마 손이 약 손이라면. 네. 네. 효과가 실제로 있을까요? 이거 배 마사지 해주는 거잖아요. 예,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. 그게 혈자리가 있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이게 명치부터 배꼽까지 이렇게 살살 눌러주면서 쓸어주면 체기가 잘 내려가고요. 그리고 요 오른쪽 배 아랫배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주면 이렇게 살살 쓸어줘도 되고 눌러도 됩니다. 저희들이야 이제 복진하니까 손가락을 주로 쓰는데요. 손바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아무래도 대변이 좀 잘 나게 됩니다. 네. 그러면 선생님 이 손가락과 엄지와 검지 사이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잖아요. 네. 이렇게 하면서 소화되라고 이거 맞습니까? 그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자리 중에 하나죠. 합곡이라는 자리인데요. 예.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에 예. 검지 손가락 요 뼈 한가운데 여기쯤 있습니다. 예. 이게 원래 태충하고 합곡을 사관혈이라고 말합니다. 발에 있는 태충혈인데요. 사관이라는 건 문이 네 개란 뜻이죠. 집에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통하잖아요. 그 바람이 깁니다. 그래서 문을 열어서 길을 통하게 만든다고 해서 사관혈이라고 하죠. 아. 그 중에 하나가 합곡혈입니다.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트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바로 트림하는 분들도 있고, 여기를 이제 마사지를 해주려면 좀 따뜻하게 해주고 손을 좀 부드럽게 좀 풀어주십시오. 그리고. 우리 어머니가 돌팔이는 아니었구나. 예. 여기를 이제 욕 딱 가운데 지점인데 잘 만져보시면 약간 오목한 느낌이 있거든요. 예, 여기 있어요. 예, 너무 세게 누르면 아픕니다, 그게. 살살. 근데 이게 아파야진 않는다라고 세게 누르더라고요. 되게 아파요, 그거. 네. 그래서 한 5초 정도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. 다시 또 좀 떼주시고 또 지그시 이렇게 한 5초 정도 눌러서 한 2, 3분 정도 누르시면 체기가 내려가고 트림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내려가면서 체기가 내려가게 되죠. 네. 그러니까 뭐 복부 지압이나 뭐 마사지나 아니면 이제 손톱을 손등을 누르고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사용하셔도 좋지만 손 따고 이럴 때 좀 주의할 점도 있죠. 예, 손을 따면 이제 네. 피를 내게 되니까요. 함부로 따시는 것보다 이제 손과 이렇게 바늘을 충분히 소독을 하고 하셔야 감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체했을 때 바늘로 손을 따면 쑥 내려간다. 뭐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고요. 네. 자, 네 번째 보도록 할까요? 체하면 무조건 토해야 한다.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손을 넣어서 토하시는 분들도 속이 좀 있고, 편해지니까. 네, 오히려 좀
일단 있는 걸 빼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